약 지금 먹고 갈까? 지금 먹을래? 이제 가서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출근길입니다. 친구야, 마스크 껴야지 학교에서. 이거. 쌤 벌어줄게 주세요. 저건 뭐예요? 이거 카메라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선생님 촬영하는 카메라예요. 보건 선생님 촬영을. 마스크 끼고 학교로 들어가자. 학교에 올 때는 항상 마스크 껴야 돼. 집에서 나올 때부터 알았지? 응, 여기 들어가 보자. 36.2도. 안녕하세요. 저는 종천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연지입니다. 보건실은 제일 먼저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대기하는 일시적 관찰실 아침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기가 일시적 관찰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옷 한 명 정도 앉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는 침상. 창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이들이 일시적 관찰실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풍선도 좀 배치해두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일시적 관찰실 소독하는 물품이나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마스크, 그리고 소독약, 장갑, 그리고 소독솜, 체온계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저 보건인데요. 나이스 자가진단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직원은 모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출근한 게 이렇게 교육부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오늘 유증상자가 한 명 있네요. 지금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 중이시니까 메신저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보건실을 한번 소개해봐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보건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보건실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보건실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의자에 앉게 되고 여기서 처치대에서 처치를 받게 돼요. 이제 초등학교다 보니까 알약을 못 먹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물약, 시럽들이 많이 있고요. 알약이 있어도 어린이용이라서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알약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체온. 학생의 상태를 파악할 때 이렇게 체온이나 보시면 혈압계, 그리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옥시미터. 산소포화도를 알려주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건강상태를 이렇게 수치화돼서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몸이 괜찮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서 이 기계를 저는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98 이렇게 뜨면 95부터 100까지가 정상인데 아, 너는 되게 지금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고 머리가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입니다. 보건실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을 이렇게 비축해두고 있는 상태예요. 이 장은 이렇게 터져나갈 듯이 꽉 찬 장은 마스크랑 손소독제예요. 이제 교육청에서 또 그렇고 학교 예산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마스크를 구비해서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도 그렇고 이런 마스크는 마스크 끈이 끊어진 경우 이럴 때도 사용하지만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학생 전원이 방역용 마스크
마스크로 교체 후에 귀가 교체하게 되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쪽에 학년별로 나눠드릴 확진자 발생 시 나눠드릴 이런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지금 한 번 더 배부할 예정이에요. 기존에 배부한 적이 있는데 2학기 물품이 교육청에서 추가 지급되면서 요거 이제 제 카트에 실어서 오늘 중으로 담임 선생님들한테 전해줄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급 물품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현장 학습 같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요즘은 현장 학습을 못 가니까 꽉꽉 채워뒀는데 많이 아쉽네요. 여기는 아이들 침상 안정하는 곳이고 이건 공기청정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내 순환 방식의 공기청정기는 사용이 안 되고 전화가 오네요. 감사합니다, 보건실입니다. 네. 네. 이제 증상이 있어서 학교를 못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출결 인정은 가능한 한 100%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학부모님께서 이제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요즘은 증상이 애매하거나 이런 경우에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하시니까 증상이 있어서 학교는 오지 않고 또 선별진료소 방문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을 해서 이런 증상이 코로나랑 관련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지금 학생이 37.78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한번 일시적 관찰실에 가볼 거예요. 원래 점심 먹고 가는 친구 아니에요? 네, 점심 먹고 사수 먹으면 바로 집에 가고 월요일만 두부 먹고 가요. 아, 진짜? 그럼 오늘은 밥 먹고 집에 가는 날이네? 네. 그럼 열 한 번만 더 재볼게. 네. 반대쪽. 귀에 쏙 들어갔어요? 37.9도네. 아까 전에 37.7이랑 8이었는데요. 7이랑 8이었어? 응. 여기 내려와서 쟀을 때 조금 더 높게 나오네, 그치? 네. 이 카메라 뭐예요? 아, 요거? 요거 선생님 촬영하는 카메라. 궁금해? 네, 보건 선생님이 어떤 거 하는지 여기 촬영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얼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보자. 선생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 똑똑이 고맙습니다. 혹시 기침 난 적 있어? 언제 약 먹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한 번도. 마지막으로 약 먹은 게 언제예요? 그때는 기억 안 나는데 8월 정도 된 것 같아. 좀 많이 지났네. 그럼 최근에는 콧물이나 코막힘 이런 것도 없었어? 콧물 좀 날 때 있어. 콧물 조금 날 때 있어? 네. 오늘은 있었을까? 오늘은 별로 없었어. 오늘은 별로 없었어? 혹시 담임 선생님이 지금 식사하러 가셨나 봐. 전화가 안 돼서 그런데 엄마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어머니 집에서 열나서 식사 못하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 혹시 담임 선생님한테 따로 전화 받으신 거 있으실까요? 우리 친구들 어디 아파서 왔을까? 둘 다 아픈 거예요? 얘는 제대로 우리 보건실에는 한 명씩만 들어와야 돼요. 밥은 먹었습니까? 먹었어? 네. 맛있었어? 살짝 따끔. 괜찮아? 자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다 항상 표준 상태예요. 저도 36.8 식사하러 가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번 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리가 다 지방되었어요. 입식실에서 지켜야 할 습식도 지켜왔고, 마스크는 다리 안전 후 식사 직전에 식사를 말하지 않고 마침 후에 마스크를 끼고 와요. 저희 마스크 거리도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해볼게요. 밥을 먹고 왔어요. 아이고, 일단 손에 씻고. 약 지금 먹고 갈까? 지금 먹을래? 혼자 가서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겠어? 응. 약도 잘 먹네. 끝? 수업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온라인 수업이라 보니까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제가 준비할 주제는 이성교제 시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이에요. 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하기 전날은 체온이 괜찮았나요? 네. 네. 아, 다행이에요. 괜히 걱정하셨을까봐.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코로나 관련하면서 담임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이랑 전화 응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집학교, 집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갑자기 체온이 있는 게 코로나 때문이 아닌데 혹시 학교에서 의심을 받을까 봐 학부모님들도 막 걱정이 되시고 하니까 이런 전화를 할 땐 좀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수업 준비를 이렇게 온전히 하기에는 자꾸 끊기는 게 있어서 내일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아무래도 열화상 카메라 작동이 잘 돼야 하니까 퇴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잘 보이게 되는 선수부터 열화상 카메라 작동은 36.8도 정도로 잘 돼요. 비교해 볼 때는 체온계로 한번 측정해볼까요? 휴지로 한 번 더 닦아서 체온을 좀 측정해볼게요. 네, 똑같아요. 체온계 캡은 하루에 한 번 교환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캡으로 교체해주고 퇴근하겠습니다. 혹시 마스크 못 가져온 친구 있으면 줄 수 있고 다른 선생님께서 문을 다 잠궈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일시적감찰실 소독을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신발도 안 갈아신었네요. 퇴근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이제 집으로 가볼까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보건교사나 의료인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개인 위생수칙 잘 지키고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마스크 벗고 웃으면서 학교에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